기준으로 0.5잖아요. 똑같이 잔수 한씩 하면은 서울시는 한 세대만 지나면 200명의 인구가 12명이 돼요. 대한민국 몇 종의 인구까지. 저출생 문제부터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? 단순 산식으로 지금 상황을 좀 볼게요.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. 그 출산율이 0.7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. 그러면은 100명당, 여성 100명당 0.7이라는 것이잖아요. 단순화도 곱하기 하면은 100 곱하기 0.7을 하면 70명이 나올 것 같죠. 그럼 다음 세대 인구가 70%로 유지가 될 것 같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여성 100명이 0.7의 출산율을 보인다 하면 사실은 200명의 인구가 필요한 거잖아요. 남성이 필요한 거니까. 그러면 200에서 70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70에서 0.7이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? 이 70에서 0.7을 또 곱하면 될 것 같죠. 그렇지 않습니다. 70명을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남성, 여성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. 35입니다. 35에 0.7을 곱해야 돼요. 25명이 나와요. 그러면은 대한민국 인구 200명이 25명이 한 세대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. 그것도 0.7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 출산은 0.5잖아요. 똑같이 단순화식 하면은 서울시는 한 세대만 지나면 200명의 인구가 12명이 돼요. 대한민국 몇 종의 인구까지? 이 청년 세대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. 노동 문제, 교육 문제, 주거 문제, 보육 문제 해결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?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욕구, 심리적 욕구, 그 다음에 인문학적 분석을 토대로 내놓은 대안이 있는가? 지금까지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, 브랜드. 그러면 이 저출생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청년 세대잖아요. 이들의 욕구, 이들의 심리, 이들의 인문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. 그리고 그 토대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.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.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. 멸종위기 대한민국에서 이 초극도로 경쟁하는 이 국가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. 그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이 선택은 생존 전략에서 내가 밀리는 거예요. 지금 이 환경에서 그 선택하겠습니까? 내가 못 살아남는데?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빈곤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? 안 되잖아요. 왜 안 됩니까? 가난한 청년이 왜 빈곤한 노후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합니까? 그러면은 청년이 가난하게 보내고 중장년이 가난하게 보내면 노후 당연히 빈곤하죠. 여기에서 내가 힘들 때, 내가 내 삶의 예측 가능성이 딱 떨어졌을 때 옆을 돌아봤을 때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. 굉장히 클리셰지만 정말로 요란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생애 주기와는 또 다른 생애 과정별로 이 시시라고 날씨가 짜여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시와 날씨를 국가가 짜지 않으면 대한민국 200명에서 12명 그 다음에는 0명이에요. 국가 없어지는 거예요. 몇 세대 지나서 두 세대가 지나면 우리가 지금 그 백척간도에 서 있다.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?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도 이 생존 게임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바람, 희망, 믿음 그리고 그 바람과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과 국가 예산이 필요한 거죠.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200명에서 0명으로 가는 거 1.5세대는 끝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. 아이 낳고 키우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게 돈하고 시간이죠. 그럼 그 부분은 국가가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. 낳는 과정에서도 돈과 시간을 해결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, 양육을 하는 것, 보육을 하는 것, 이 아이가 자라서 취업을 하는 것, 그 모든 생애 주기에 있어서
그리고 각각의 라이프 이벤트에 있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. 그래서 거버넌트를 개판을 하고 그리고 이 저출산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여기 국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